반갑습니다. 앞서가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2022학년도 만점 개념 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쌤이 이제 정한 올해의 주제야 안정적인 1등급을 위해서 이 강좌는 1등급 학생을 위한 강의가 아니라 1등급을 향해서 가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쌤이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본 개념부터 쭉쭉쭉쭉 킬러까지 마스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의 기획을 했고, 우선 이 만점 개념 강좌를 하기에 앞서서 2021 수능이 어떤 트렌드로 나왔는지는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그걸 같이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21 수능의 난이도는 평범했었어요. 그치요? 그리고 이제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유전으로만 출제가 됐어. 물론 이제 유전으로만 내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이제 오답률 탑 1부터 5까지 전부 다 유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원래 이제 자극 전달이 좀 어렵게 나오고 이래야 되는 건데 자극 전달을 되게 쉽게 냈어. 그 얘기 조금 이따 할게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유형이 있고요. 또 이제 킬러 주제를 집어넣을 때 문제 패턴은 이렇게 나온 거야. 미지수들이 많아. 다양한 경우를 파악할 수 있게끔, 파악해야 되게끔 미지의 숫자를 넣거나 아니면 미지의 구성원을 넣거나 또 막 XM3 빼버리거나 막 이런 식이지. 그치?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연습해 왔는가를 묻는 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비유전 방향을 잠깐 얘기하면 비유전 킬러가 원래는 뭐 이제 원래라는 건 사실 없는 거지만 그동안 전통적으로 자극 전달 파트를 어렵게 냈었잖아. 그런데 2021 수능에서는 근수축 파트 있지요. 그쪽 파트가 조금 어렵게 나왔어.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 또 근수축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자극 전달은 전통적이지, 그지? 그럼 그 전에 또 이제 혈액형도 되게 어렵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혈액형도 있지. 거기다 근수축도 이렇게 집어넣어줬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비유전 파트가 조금 더 풍성해진 거야. 킬러 주제들이. 다 열심히 해야 돼. 예전에는 여러분 선배들이 이랬었단 말이야. 뭐 근수축 하면 이제 알아요. 막 이랬었다. 그런데 이제는 근수축도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쌤이 약간 이렇게 발음이 조금 어색하거나 쩝쩝거리는 게 이게 쌤이 연간 커리큘럼에서 얘기했는데 살짝 여기가 조금 기능에 문제가 있고 좀 통증이 있어가지고 손을 좀 대서 그런 거니까 좀 양해해줘. 어쨌든 3번은 그렇고요. 4번 이거야. 뭐냐면 제시 자료가 훨씬 다양해져서 읽는 시간이 추가됐어. 그러니까 뻔하게 막 탁탁탁 이게 아니고 체질량 지수? 이렇게 읽어봐야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어렵진 않아. 난이도가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읽을 거리들이 훨씬 더 풍성하게 제시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자료를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고 이런 거야. 함정이 한두 개 숨어 있어. 대표적으로 6번 문제랑 20번 문제가 함정이 들어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수능 딱 끝나자마자 막 선생님 다 맞은 것 같아 막 이렇게 문자가 온단 말이야. 이제 현장에 친구들이 이제 쌤한테 문자 했겠지. 근데 채점을 하다 갑자기 말도 안 되게 6번 거기 이제 XM 팩체가 없었어. 근데 이제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풀고 막 이런 식의 함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꼼꼼한 개념을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료도 많아졌고요. 함정도 좀 더 들어가 있고 미지수로 다양한 경우들을 파악해야 되고 그치? 그래서 2022 수능은 어느 때보다도 개념이 중요해졌어. 그리고 안정적인 1등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편안하게 공부해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쌤이 계속 고민한단 말이야. 강의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지? 기본 개념이 있어. 그럼 이거 이렇게 해주고 킬러 개념이 있어. 그럼 이거는 시즌 지나고 킬러 개념 할 때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기본 개념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으면서 꼼꼼하게 쫓아와야 되고 킬러 개념은 많이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단처럼 구성을 하는 이거하고 그 다음 일로 가는 건 못 쫓아올 거다라는 선생님의 생각이었던 거야. 근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거를
합쳐도 잘할 수 있겠다는 쌤이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1, 2월 달에 요거를 합쳐서 만점 개념 강좌에서 전부 다 진행을 하고요. 시간을 빡 앞에다가 집중적으로 공부시켜가지고 안정적으로 쭉 계속 갈 수 있도록 1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갈 수 있도록 1, 2월 달에 만점 개념 강의에서 기본 개념부터 준킬러 킬러까지를 싹 다 개념을 모두 다루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만점 개념 강좌가 잠깐만 다시 발음을 좀 할게. 만점 개념 강좌가 이렇다라는 걸 잠깐 보여줬고요. 자, 봐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기본 개념 할 건데 이거는 꾸준히 반복해야 돼. 특히 이제 요 기본 개념 할 때 조금 똘망똘망한 우리 남학생들 현장에서 이제 그런 애들이 조금 그런 경우들이 있어. 다 알아요 막 이러고 이제 잘 안 보더라고. 귀찮지, 그치? 꾸준하게 1년 동안 반복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또 실제 기본 개념하고 문제하고 괴리가 좀 있어. 예를 들어서 복대립 같은 경우에 교과서 6줄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시험 문제 되게 어렵게 나오지? 이번에 21 수능에서 오답률 1위가 복대립, 그치? 해서 킬러 주제들이 따로 또 정리가 돼야 돼. 그리고 유형들도 싹 정리해야 돼. 왜냐하면 얘는 그냥 어차피 기본 개념이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지만 심화 문제, 우리 안정적 1등급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킬러 문제 맞춰야 되니까 어떻게 푸는지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되겠죠. 물론 암기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유형을 정리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시간 줄이려고. 예를 들어서 세포 분열 파트에서 지원기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여러 세포가 있을 것이고 한 개체가 가질 수 있는 그냥 여러 세포가 있을 거야. 문제의 접근 방식이 달라요. 그치? 해서 어떤 문제냐. 그 쌤이 방금 예시로 든 지원기 세포 분열 과정 중에 여러 세포와 한 개체의 여러 세포. 이 두 개가 다른데 21 수능에서는 10번 문제에 한 개체의 여러 세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접근할지 시간을 빠르게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유형들을 정리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만점 개념 강의에서 이렇게 기본 개념, 개념 실전화, 그리고 많은 유형 정리들을 한 번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다 개념이니까. 됐죠? 그럼 이제 말로 이렇게 들으면 확 와닿지가 않아서 쌤이 이제 샘플을 잠깐 보여줄게. 봐봐. 1분열 비분리, 그래서 이제 비분리 파트. 쌤이 지금 되게 다양한 예시들 다 들어주지? 그게 다 이제 책에 들어있을 거예요. 1분열 비분리. 그럼 이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거야. 여기 쪼갰어. 색상 어때? 상비분리야? 남녀 성비분리?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통상적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이지요. 그럼 이제 유형별로 또 이제 심화 주제들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돌연변인데 DNA 상대량 돌연변이를 가지고 정리 한번 해보자. 표로 정리하니까 2형 1, 2.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니? 중복도 있고 중복과 연속 2회 비분리도 있고 전자도 있어. 이런 식으로 쌤이 책에다가 다 실어놨어. 그러니까 쌤이 수업도 할 거고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유형에서의 어떤 내용들 코멘트를 다 달아놨어. 요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가계도 돌연변이, 다인자 돌연변이. 그래서 돌연변이 내용 별로 없는 것 같지. 근데 실제 킬러 문제에서는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에 대한 코멘트, 다인자 비분리 같은 거는 2020 수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같이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쌤이 개념 강의에서 기본 개념만 하는 건 아니고 개념, 기본 개념, 킬러 개념, 그리고 이제 유형 정리에 그에 해당하는 개념들까지 싹 다 마무리를 하자라는 취지. 앞에서부터 완벽하게 1년을 끌고 지나갑시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이 교재에 쌤이 써놨어. 1년 동안 간직해야 될 개념서야. 쌤이 구성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써서 여러분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받으신다면 1년 동안 옆에 끼고 또 여러분이 따로 또 필기할 것 같으면 다 필기하면서 1년 내내 반복해서 공부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할 거니까 믿고 쫓아오시면 되겠고요. 쌤이랑은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